의원회관 2층에 AR과 VR 체험장이 마련되어 있다. 행사 관계자가 김혜지 의원에게 AR 콘텐츠를 설명하고 있다. 네 가지 악기를 사용해서 네. 대금, 태평소, 장구, 꽹과리 이렇게 네 가지를 사용하셔서 네. 그 다양한 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게 그리고 이거를 통해서 네. 봄, 여름, 가을, 겨울을 표현하신 관계자의 휴대전화 화면에선 AR 로 구현된 전통 무용가가 춤을 추고 있다. 말소리가 나네요. 네, 맞아요. 꽃피우리라 이런 마음을 담으셔서 제목을 꽃피우리라라고 네. 지으셨다고 해요. 그리고 또 이렇게 개인의 꿈 그리고 소망을 표현하는 게 또 저희 전통 민화의 특징 중에 하나잖아요. 네, 네. 그래서 VR을 체험해 보는 김 의원, 화면 속 무용가가 춤을 추고 있다. 설명이 나오네요. 예, 맞습니다. 어떤 네, 그게 이제 흰색으로 VR로 암벽 등반과 낚시 콘텐츠를 즐기는 김 의원. 주위에 구경하는 사람들 또한 집중해서 지켜보고 있다. 올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체험을 하면서 특히 VR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겠다. 물론 그 저는 이제 시각적인 부분을 이용하지 못하긴 했는데요. 이런 것들이 조금만 음성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자막 지원이라든가 이게 되면은 이 장애인들도 전혀 어려움 없이 VR과 AR을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 아주 즐거운 체험, 특히나 낚시 체험이 개인적으로 너무 재밌었고요. 그래서 이 좋은 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문화예술의 폭이 더 확대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던 아주 좋은 계기였습니다. 로고 국민의힘 김혜지,